안녕하세요. 11월 29일 SK 케미칼 좀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네, SK 케미칼은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지금 최근에 핫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결과 발표,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네. 실적 부분을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임상에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임상을 더 보고 있긴 하죠. 예. 만약에 이제 시판이 12월 말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 자,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자회사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통해서 예. 위탁 생산하죠. CMO라고 합니다. CMO. 그러면 요게 언제부터 생산을 하고 실적에는 반영이 언제 되냐? 네,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실적에는 반영되는 게 백신의 CMO 실적은 2021년 정도. 네. 2021년부터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MO 매출이 이제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12월 말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이제 2021년에 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2021년 3분기 이후에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원래는 얘기가 됐습니다. 모더나나 화이자이죠. 자,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 가격이 무지하게 쌉니다. 네. 백신 가격이 무지하게 싸죠. 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좀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문제는 또 이제 운송이나 배송이 탁월합니다.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탁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냥 냉장고, 그죠? 그냥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 유통이 가능합니다. 네. 자,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 가격은 최대 10분의 1까지 싸죠. 네. 10분의 1까지 쌉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예,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비싼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비싸더라도 쓰겠죠. 네. 근데 방역이 잘된 국가나 그다음에 이제 유통 이 백신의 냉장 유통을 할수 없는 후진국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4월 사이에 접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자, 생산이 이제 3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 4월달에 접종이 시작되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아마 이제 백신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순간이 한 2분기 정도 되겠네요. 내년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되겠죠. 그러면 실적은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백신 CMO 때문에 2021년 늦어도 2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될 수 있죠. 네. 그죠? 엄청나게 실적 부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하반기 갈수록 이 모더나나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양쪽 다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가격 경쟁 및 유통 보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스트라제네카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K케미칼이 수혜를 받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98% 정도, 약 98%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SK케미칼은 격경사가 났죠. 네, 이 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는 이슈가 또 있죠. 네,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장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지금 한 5분, 6분 되니까 제가 한 좀 짧게 할게요. 한 2,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내년에 그 이제 IPO를 하죠. 네. 내년 1월 달에 4달,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예비 심사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땐 49일이니까 1월 달에 심사 결과가 나온다. 네, 1월 달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2월, 늦어도 3월 안에는 이제 상장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에 따른 SK케미칼, 네,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SK케미칼이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백신 개발 결과에 따라서 3조 원 이상 몸값이 예상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자 보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기대감도 있죠. 근데 그 지금 뭐가 있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CMO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또 네, 자체적으로 또 백신 개발을 해요. 우리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제넥신이 백신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백신 MVP2001에 대해서 식약청에 식품의약처안전처로부터 임상인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CMO, 아스트라제네카의 CMO뿐만 아니라 자체 백신 개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는 사실은 지금 주가 SK케미칼이 주가는 네, SK케미칼의 주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공급 협력 이행서를 체결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앞으로의 상승은 네, 자회사 상장 그 다음에 실적 개선. 성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지금 개발 중인 백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엄청나게 좋은 재료들이 많아요. 네. 엄청난 좋은 재료가 많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 이게 1차적으로 이렇게 주가 올라온 게, 네,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 네. 요거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4만원짜리가 10배 올랐잖아요. 그죠? 10배 올랐죠. 그러면 지금 고점이 하나, 둘, 세 번 찍고, 요번에 뚫을지 여부가 좀 중요해요. 근데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어차피, 자회사 상장이 되고, 자회사 상장이 내년 3월 안에는 될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을 거고,
주가가 지금 선반영된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전고점 실적에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좀 나와주면 좀 매수하는 게 좋아요. 네. 네, 보시면 그냥 기다려 있었다가 어차피 이 주식은 갑니다. 방향은 위로 가는데 최대한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세요. 전고점 46만원 이상에서 46만 6천원 이상권에서 뭐 3분의 1씩 위로 올라갈 때 5% 올라갈 때마다 3분의 1씩 그냥 파시면 되고 이 파신 분들도 이 밴드 하단에 내려오면 35만원 지금 현재는 35만원대인데 나중에 좀 바뀔 수 있겠죠. 네,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바뀌더라도 요 가격대에서는 좀 사셔야 돼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러운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완전히 급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체 개발 중인 백신이 만약에 성공한다 그럼 주가는 더 한번 움직입니다. 네, 더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갖고 가세요. 전고점 돌파 때까지 갖고 가시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 3월 안에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려올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한 번은 테마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와우넷 신한식 파트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보 와우넷에 오시면 저녁 때 제가 이제 평일날 21시에 평일날 공개방송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